안녕하세요, 에픽데리입니다. 몇 주 전 우편함을 체크하다 수많은 정크메일 중에 눈에 띄는 걸 발견했는데요. 바로 이것입니다. 웬디스 코리안 바베큐 치즈버거. 요즘,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 같더니 이제 여기 캐나다에서 이렇게 코리안이란 단어를 마케팅에 흔히 이용할 정도가 된 걸 봅니다. 그런 걸 보면 내심 자랑스럽기도 하고 조금 염려스럽기도 한데요. 말이 코리안이지 전혀 한국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. 이 웬디스에서 나온 코리안 치즈버거도 맛은 코리안 스타일이겠지만 한국인은 제 입맛에는 어떨지 궁금하여 서둘러 먹어보고 싶었는데, 아, 이렇게 3주가 지나서야 드디어 어젯밤 퇴근길에 웬디스에 잠깐 들러 햄버거를 사오고, 아, 이제 7시간이 지난 이 시각 드디어 시식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동영상을 찍기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늦어졌는데요. 아, 지금 시각 새벽 4시 22분입니다 7시간 지난 햄버거인데 맛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입맛이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기 때문에 식은 음식도 잘 먹고 식은 커피도 좋아하고, 맛에 대한 생각은 먹방 후에 바로 이어지겠습니다. 자, 이제 말은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왜 두 개냐면, 이 베이커네이터라고 웬디스에서 또 대표 햄버거로 할 수 있죠. 베이커네이터도 눈에 보여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두 개를 샀습니다. 근데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네요. 일단 다 까보고 먹어보도록 하죠. 이것이 베이커네이터. 이것이 코리안 치즈버거. 자, 여러분은 지금 7시간 지난 햄버거들을 보고 계십니다. 따뜻하면 더 맛있겠네. 괜찮은데? 아, 진짜 따뜻하면 더 맛있겠다. 아. 맛있어. 맛있어. 자, 갑자기 나타난 베이커네이터. 햄버거는 진짜 따뜻하게 먹어야겠네요. 아, 따뜻한 햄버거 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나?
아, 못 먹겠다. 먹방이 힘드네요. 아니, 식어서 햄버거에 본연의 맛이 없어졌어요. 옛날에는 20대 때는 진짜 식은 햄버거도 맛있고 다 맛있었는데 이 40대가 돼서 그런지 맛이 없네. 늙었구나. 늙었어. 진짜 신기하다. 먹방 다시 할 수도 없고. 실패한 먹방으로 만들어서 방송해야겠네요. 어떡해. 이거 다시 찍어? 두 번째 날 다시 먹방을 찍게 됐습니다. 생각지도 못한 맛이 나와서 그냥 맛이 아무 맛이 나지 않았어요. 바로 어제에 이어서 제대로 된 테이스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도한지 사실 이것도 한 시간이 좀 지났어요. 그래도 7시간 지난 햄버거보다는 맛있겠죠.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제랑 똑같이 먹으면 좀 재미없으니까 맥가이버 칼로 반을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. 육즙이 막 나오네요. 아주 따뜻하기도 하고. 국물이 막 떨어지네. 어제는 국물이 안 떨어지더라고요. 이제 맛이 느껴지네, 이제. 아. 어제 거는 진짜 맛이 안 나지? 맛은 있는데 그렇게 한국적인 맛은 뭐 없는 것 같은데 굳이 한국적인 맛이 있다면 약간 아주 약간 간장 맛이 좀 난달까? 식초에 절인 듯한 양파가 들어갔고요. 딱히 특징이 없는 것 같은데요. 차라리 좀더 불고기 맛이나 뭐 이렇게 양념갈비 맛이 났으면 좀더 한국적인 맛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, 그게 좀 아쉽네요.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어제보다 한 10배는 더 맛있네. 여러분들 절대로 식은 햄버거, 1시간 이상 지난 햄버거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. 한국 사람들이라면 한번 정도는 그냥 호기심에 먹어볼 만하고요. 뭐또사 먹을 것 같진 않습니다. 참고로 햄버거는 제 돈으로 산 것입니다. 끝까지 에픽데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,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